다른 후보들로부터 단일화 압박을 받은 김진균 교육감 예비 후보가 수정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렬 위기로 치닫던 단일화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가 김 후보의 수정 제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양자 단일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 후보 등록까지 시일이 촉박해 과연 3자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심의보 윤건영 두 교육감 예비 후보로부터 단일화 참여 압박을 받은 김진균 예비 후보가 이틀 만에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상대 후보들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 선호도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후보 적합도 조사를 절반씩 반영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단일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단일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다른 후보들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일단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3선 저지를 위해서는 3자 단일화를 통해 1대1의 선거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 교육감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새 후보가 함께 할때 중국 교육의 발전 변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 아니냐.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엿새 뒤면 후보자 등록인데 그 전에 정책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단일 후보 선출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는 3자 단일화와 별도로 여론조사를 통한 양자 단일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자 단일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2자 단일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자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3자 단일화에 합의한 것 같지만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 성사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 3자 단일화에 대한 새 후보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